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백신이 종이 상자로 배달이 됐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CCTV나 알고 있겠죠? 영상 보시죠. 네, 지금 백신이 배달되고 있는 장면, 한 병원에게 백신이 배달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CCTV 상에 보이는 백신이 보관된 용기는 아이스박스나 냉장 장치가 있는 박스가 아니라 종이 박스의 형태였습니다. 결국 일선 의사들이 이번 백신 사태 초기에 의문을 제기했었던 그 제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쿨체인 혹은 아이스박스 상에 담겨서 백신이 엄정하게 저온으로 보관 유통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박스에 담겨져서 유통이 됐다라는 한 단면이 CCTV 영상을 통해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택배 오듯이 두 박스가 그냥 날라왔어요. 그냥 놓고 간 거야 그냥. 이거 안 시원해요? 그냥 이렇게 왔어요? 아니 그래도 그럴 리가? 어? 좀 이상하다. 일반 종이 상자 안에 내용물 백신만 있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이제 수령을 했을 때 그분이 봐도 그냥 이상하니까 저를 불렀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재문 기자. 2도에서 8도 저온을 유지했다라는 신성약품 측의 설명과는 좀 다른데요? 많이 다르죠. 신성약품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수도권에 배달된 백신은 문제가 없다. 일부 지방에 갔던 한 17만 명 분만 저온 상태에서 배달이 안 되고 실온에 노출됐다, 상온에 노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화면들은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 역시 물론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배달 상태 때 종이박스로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제기라기에는 간호사 의사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지금 그게 제보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제보를 받고 조사했다는 것과 일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아니 백신이 택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래서 신성약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배달 그 천만 명분의 굉장히 다량의 백신을 배달하는 일 자체를 처음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하청에 뭐 재하청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대로 교육도 안 됐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병윤 박사님. 네. 이거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몇백만 회분의 백신의 품질 검사를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후로 이 해당 회사가 납품을 하거나 납품을 했었을 백신들의 상태는 괜찮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의문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동안 있었던 해명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타났던 해명은 당시 그 이동하는 차량에서 잠깐 내려놓은 상태였고 시간이 굉장히 짧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전체적으로 검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운반해서 사실상 택배로 전달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텐데 냉동된 박스가 아닌 상태로서 종이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이것을 전달하게 됐다면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미 기접종돼 있는 사람들,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정말 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아주 자그마한 의혹이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더 신속하게 나와서 문제를 해명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너무 큽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정말로 끔찍한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공격 드론을 전력화하여 수색, 정찰 같은 위험한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개혁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 9천억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 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 2,500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 기술 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국산 첨단 무기 체계 확보와 저희가 사실은 요 앞서서부터 스튜디오가 아닌 저희 제작 사무실에서 계속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현 사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혹은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는 대통령의 특정된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